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의 SUV 중에서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된 이 앞에 있는 투싼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0만 키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현대의 올뉴 투싼 1.7 EWD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이 전면부의 디자인이 이전에 나왔던 산타페 DM의 모습을 빼다 박은 것처럼 생겼는데요. 그 형보다도 더 잘생겼어요. 동생이 더 잘생기면서 정말 많은 판매량을 가졌습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되게 묵직한 든든한 그런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보시면 이렇게 앞트임이 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잘생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되게 좋아요. 지금 앞에 범퍼 그리고 지금 라이트도 투명도도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휀다까지 정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은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이제 때는 탔지만 그래도 기스 많이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부분으로 보셔도 지금 앞에 도어, 뒤에 휀다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루프 레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적당한 크기의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고 딱 4인 가족이 타고 다니기에 적당한 크기의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로 와가지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 공간적으로는 정말 넓어요. 네, 공간적으로도 엄청 높고 넓고 그리고 거기에 6대4 폴딩까지 가능한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아쉬운 점은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대신 후방 센서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옆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외관에서는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휠 같은 경우는 휠 상태는 되게 좋아요.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의자를 너무 많이 높여놨네요. 네, 일단은 옵션 한번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조수석은 둘 다 수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태는 되게 좋아 보여요. 생각보다 그렇게 울거나 그런 데 없이 되게 시트 상태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네, 그리고 지금 핸들 보시면 이쪽으로 트립창 컨트롤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과 오디오 버튼 들어와 있는데 아쉽게도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는데 일단은 옆쪽에 그래도 스마트 키는 들어가 있어요. 네,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 일단 이쪽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ECM 룸미러는 아니라서 이렇게 와이드 룸미러를 달아놨습니다. 네, 뭐 뒤에는 잘 보이네요. 그냥 제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느낌? 네, 정말 뒤에는 잘 보이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블루투스 가능한 이제 C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디오 시스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또 밑에는 또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에요. 네, 좀 뭐가 아이러니하죠, 뭔가 조합들이.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 에어컨 사용하시기에는 되게 편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밑으로 보시면 이쪽에 수납 공간과 여기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드라이빙 모드 그리고 다운힐 어시스트와 어시스트 브레이크와 그리고 ISG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요 등급에서 오토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오토로 되어 있고 조금 언밸런스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옵션 상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상태는 되게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1700cc 디젤 엔진이 주는 그 이제 출력과 그리고 연비는 정말 좋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도 일단은 정말 넓어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할 거 없이 확실히 SUV답게 되게 넓고 그리고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트 상태도 요 뒤에 뒷자리도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주행거리 대비해서 지금 실내 상태들은 전체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나가서 이제 총평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지금 엔진룸 상태도 되게 깨끗한 편이고 그리고 엔진룸에 엔진이 조금 작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2000cc 엔진이 원래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차량에 1700cc 엔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엔진룸에서 좀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는 지금 디젤 엔진 대비해서 나쁘진 않아요. 네, 주행거리 대비해서도 생각보다 되게 조용한 엔진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0만 키로 단순 교차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투싼 1.7 EWD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살짝 헷갈릴 뻔했어요. 일단은 옵션 쪽으로 조금 많이 빠진 것들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투싼의 이제 넓은 공간 그리고 정말 이 합리적인 연비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1700cc 엔진이 주는 그 연비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올리면은 평균적으로 10km 중반대는 그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연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연비 효율성으로 정말 좋은 차라서 이렇게 한번 리뷰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 차 이외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이 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